오늘 향신료제도 어려운 모합 HP 2배 해적 원숭이만 쓸 수 있는 고급 도전입니다. 자, 시작은 여기다가 최대한 부처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위로 최대한 부처 지어야지 돌로 칩니다. 포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원거리 야 자리가 너무 좋긴 하다 여기가 확실히. 자 이게 모합 HP 200이긴 하잖아요. 모합 HP 200이긴 한데 이 난이도는 어려운 난이도는 40라운드까지 모합이 안 나오고요. 50라운드하고 40라운드 사이에는 모합이 안 나와요. 50라운드 두 마리 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용을 하는 약간.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이득을 봐놓자. 상인을 많이 지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예전에 해적 필드 마크 2 해적 원숭이 MK2 버전. 짜잔. 진짜 잘 맞는다. 다시 봐도 놀랍네. 제가 이게 촬영이 한 8번째인가 그러거든요. 이번 빌드는 좀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촬영했는데 100라운드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00라운드를 가고 싶어가지고 돈타워 욕심을 좀 냈더니만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위에 여기에 끝에 자락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잘 붙이면은 아 요거 놓치네. 요것도 하나도 안 놓치거든요. 진짜 잘만 붙여놓으면. 자 그 다음 넘기고 느리게 여기 진짜 여기 시 정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 이 정도 위치가 라인이 좋아. 빰빰빰빰빰빰빰. 그쵸 거의 안 놓치죠. 40라운드 전에 이 상인을 5개 지를 겁니다. 5개. 그게 가능합니다. 이 위치, 이 위치가 좋아? 잠깐만. 아 위험했다. 28라운드 전에 뜨거운 사극 찍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야 상인 빌드 얼마만에 쓰는 거냐 이것도. 위로 붙이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아 이 위치가 진짜 좋긴 좋다. 거의 안 놓치네 이거. 일단 뭐 요 정도?
해적 원숭이를 지어서 40명들 깔끔하게 넘기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이 빌드는 진짜 짜야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이번 고급 도전이 또 이 상인을 안 넣으면 못 깨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애초에 상인을 안 찍거든. 그래서 쫙 넓어. 내가 더 좋아졌지. 살짝 까다롭더라고요. 진짜 뭔가 살짝 까다로워. 오늘 조금씩 모자라 하는데. 뭐 하나 지워야 되는데 모자르고. 와우, 잠깐만. 이거는 포트 하나 올려주자. 그래도 12개밖에 안 나갔네, 목숨이. 아, 목숨이 12개 나간 거지. 그거에. 그. 보호막까지 합치면 12개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래서 보호막을 찌는 거 아니겠어? 고급 난이도에서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두개더 넣을 수 있어. 무조건 이득. 더 많은 이득. 12개 됐고요. 아 진짜 미쳤다. 몇 개네 이게. 여기 대충 딱 맞을 겁니다. 여기서 이걸 지워주시고 포탄 이 정도는 좀 올려줘야겠다. 포탄 입구 없건 차이가 좀 크니까 마약을 내가 좀 지어놓고 하나 땡겨. 이 위치도 되게 좋았었죠. 위치에는 구축함. 일단 지금 아이고 케어 보는 게 없었나? 얘로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뜨거운 사역하고 구축하면 조합이 되게 좋아요. 항공모함까지 뽑아주고 하나만 더 열심히 할까? 이게 나오면은, 그니까, 이렇게 항공모함하고 뜨거운 사역이 나오면은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둘의 조합이 워낙 좋아서. 이게 있으면 60라운드도 한 방에 집어먹을 수 있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살짝 위험하긴 하다.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저. 추가하고 캐먼 얘네들이 해결해 줄 거야 어느 정도는. 63라운드 대비도 좀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아 63라운드까지 생각하면 슬슬 업그레이드 해주긴 해야겠다. 이게 공속 증가를 먹이면요 얘네 공속도 빨라져요. 그 포탄 쏘는 것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야. 와 미쳤다. 아 근데 아니야 항공모함 그래 지금 뽑자. 내 생각에 항공모함이 좀 이거는 날복하고 셋까진 있어줘야 안전할 것 같아. 이거를 항공모함으로 바꾸자. 아이고 잡아. 핫.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게 굵직함인가. 까지 나왔는데 막아지나요? 아, 막아지면 됐어. 막아지면 됐어. 충분히 잘 막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있는 게 나으니까. 몇 라운드였나? 78라운드였나까지 항공모함을 이제 두 개 더 늘리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좀 부족하긴 한데 한 건가? 이득 좀만 더 보고. 이 항공모함이 이 앞에 하나 더 있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센데? 잠깐만. 막을 수 있니? 막을 수 있니? 와우! 놀라워. 조용해요. 아 진짜 항공모함 쓰고 온 사격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개사기야 이게. 돈 모아서 무역의 적을 올립시다. 아, 빨간색 하나만 나왔으면 안 땡겨도 되는데 사실. 라운드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이런 건 좀 팔고 딴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안 나 팔을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한 라운드 기다리는 것도 낫겠지. 야. 모합 체력 진짜 많다는데 친구가 구역의 제도. 일반 모합은 이제 어렵지 않게 잡네요. 아, 돈 버는 거 봐라. 아우 사거리 긴 거 봐라. 한 마리만 넣은 거면 땡기지 않아도 땡기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해. 크게 차이가 안 나는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안전하게 셋? 좋아. 야, 저 깔끔하게 잡힌 게 얼마 만이냐. 얘는 좀 지저분할 겁니다. 어, 얘네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 근데 기함이 안 나왔네. 잠깐만. 기함 뽑아야 돼. 기함이 나오면 또 모든 수중원 숭이의 공격력이 발, 아, 공격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좋아져. 아, 이 한 라운드 만 골드 버는 게 엄청 많이 버는 건데 이걸 슈퍼원 숭이 하나 완성하면 되잖아. 탈포가 엄청나다. 안 땡겨줘도 되나? 와 이걸 그냥 막나? 힘으로 많이 찍긴 했지만 진짜. 하나 땡겨. 아, 여러 개였어? 와 겹쳐 있었네 얘네들. 너 됐구나. 저 키야 안 보여. 아우 위험했다 씨. 마우스 위치가 이상해.
해저왕을 지읍시다. 해저왕으로 버는 돈도 좀 쏠쏠하더라고요. 아, 이걸 모압 체력 두 배에서도 완성시키나? 해저왕 마크 2. 이 빌드가 한 번 더 성공하다니. 고급 도전도 정말 대단해. 이거는 이미 깬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아까 78라운드에서 몇 번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냐면 캐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와 대박이었어. 자, 이, 여길 거야. 여기쯤에 와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캐모가. 근데 이거가 다 캐모 같고 기암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기암이 이게 기암이 나와야 기암 하나 하고 항공 모험이 두 개 정도 더 나와야 되더라고. 자, 아직은 상인 좀 더 돌려주고요. 왜냐면은 상인 하나당 600원 정도 주더라고요. 하나 늘릴 때마다 얘가 80몇 얘 하나 늘리면 10 곱하기 모든 해적 원숭이의 숫자 더하기 220원인 거고. 그래서 사기야. 나가. 얘도 좀 기다렸다 낚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시죠, 다들? 그래도 이건 좀 올려주자. 하나 정도 앞에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해적 원숭이를 많이 짓는 겁니다. 다 낚아. 이 정도 좀 부족한가? 살짝 뭔가 느낌이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 약간 그쵸?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 내 마음이 그래. 좀더 많이 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기분이 나의 꿈은 낚시왕이니까. 나의 꿈은 낚시왕이니까. 아 기분이 좋다. 이 빌드 완성하는데 진짜 모압 체력 두 배여갖고 이 빌드 완성하는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야 오늘따라. 일반 모압은 낚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잔챙이들은 낚지 않아요. 이건 좀 팔아줘야겠다.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신 뒤쪽을 좀 더 지어주고. 이젠 지으면은 그냥 다 이득이야 얘네는. 그러니까 거의 뭐 두세 라운드면은 바로 본전을 뽑기 때문에 하나 지으면. 얘는 너무 업그레이드 많이 얘 팔아주고. 어차피 DDT는 다 낚아서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넣어놓읍시다. 이제 큰 것만 먼저 낚도록 패치가 됐어요. 그래갖고 좀 좋아졌어 확실히.
이건 이걸로 넣고. 궁금한 건 캐모 업그레이드를 안 해줘도 DDT를 다 낚을 수 있냐는 건데 확인해보면 되겠지. 이거 낚자. 야, 2,000원을 넘게 주네 저걸로 낚으면. 몇 개야 이게? 그때 몇 개지? 어쩐 20개였나? 30개 지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런 거 하나 낚는 것보다 GOMG 나왔을 때 얘로 낚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된다. 풀 아껴야겠다 쟤는. 좀 해. 중에 원숭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 터지면 먹어야 돼. 터지면 야 이게 하나 2,000원이라고? 근데 이거 GOMG 때문에 터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 솔직히. 와우. 슬슬 레이 걸리기 시작하네요. 그럴 때가 되긴 했지. 오히려 얘네들은 좀 안 때린 쪽에 지어놔가지고. 지어엠지도 못 잡을 정도는 아니니까. 왜 지오엠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잡는? 얘네들도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긴 해야겠다. 만약에 DDT를 그냥 낚지 못하고 잡는다면? 뭐 이런 갑자기 상상이 드네요. 이걸 다 언제 원거리까지 얻어? 해주고야겠지. DDT 나옵니다. 네. 여기 있는 DDT는 뭐? 아 업글 안 해도 DDT는 낚을 수 있네. 근데 확인. 와 이렇게 많이 낚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낚. 미쳤네. GOMG! 낚아줘야겠다 이제. 낚아주고. 와 씨. 아 무합 체력 두 배는 이게 야 아무리 열심히 낚아도 말이야 무합 체력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쳤네 그냥. 이렇게 해적이 많은데 말이야. 잠깐만 다 93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DDT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쳤네 진짜. 모합 체력 두배 미쳤네 진짜. 다 낚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행이다. 옛날에 가장 앞에 있는 이제 비행선을 땡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런가? 아. 이건 진짜 한국 모함으로는 못 잡을 정도로 체력이 많아져갖고. 개미쳤다. 이렇게 많은데. 야, 이거. 이게 한번 쭉 땡겨놓은 이유가 95라운드 때 모아 그 DDT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낙 하나 더 낚을 수 있긴 하거든요. 하나 깨지면 바로 낚고 딜로스 줄인 다음에 바로 낚고 여기까지 낚으면 쿨다운이 오겠죠? 자, 우리 이게 왜냐면 여기 DDT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풀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자, 지금 이런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자잘한 은신분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는데다가 은신을 봐도 얘네가 대포가 아니면은 못 때린단 말이야 DDT를. 이제 19개 쌓여있다. 안 죽겠다 이거. 옵니다.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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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우와 DT가 아니야. 그냥 풍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머지 다 낚았어. 야, 모합 개수 많아. 미쳤나봐. 이 빌드를 또 쓰나려 왔구나 내가. 팔아야겠다. 야, 간 거 같은데? 거의 간 거 같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유! 한국 모험 좀 늘렸어야 되나? 와. 이렇게 많은데도 빡빡하네요.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해도 빡빡해요. 와. 어쨌건,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 재밌었다.